성수 만전의 날 행사 구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강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. 어떤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? 수입수산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한 대형 참치 해체쇼.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까지 받았어요. 마지막으로 오늘이 하이라이트인 해썹 홍보관입니다. 해썹 홍보관에서는 과연 어떤 걸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? 아메리카노를 척척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. 제가 한번 마셔봤는데요, 정말 맛있었습니다. 제 스마트 해썹은 기존에 종이로 관리하고 있던 해썹을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자동 관리하는 해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2층으로도 올라가 봤는데요. 영상을 통해 식품 제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디지털 레이더 거리 측정기는 레이저를 통해 표적의 정확한 위치를 산출합니다. 이 기계는 농장 심사 시 적정 사용 면적을 확인할 때 쓰입니다. 열 화상 카메라는 해썹 심사 시 식품 제조업체의 온도 관리 과정에서의 취약점 확인 및 농장 사육 환경에서의 공기 흐름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. 방송에서도 해썹 홍보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. 코코몽과 함께해서 아이들도 식품 안전의 날을 더욱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식품 안전의 날, 내년에도 해썹과 함께해요.